저기...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괜찮냐고 물어보셔도 놀라게 한 사람이 누군데요? 계속 혼자 이야기하시길래... 아... 그러고 보니 예은이는 나한테만 보인다고 했지?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사진을 떠올렸다. 집뿐만 아니라 학교랑 거리에서도. 저 사람 뭐야? 혼자서 주워거리고 있어. 이상해. 쉿! 모른 척해. 어? 아! 부끄러워! 그렇게 경계했는데 오히려 수상했던 사람은 나였던 모양이다. 대답한 말이 궁색하니 적당히 둘러댈 수밖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혼잣말로? 네, 외우는 게 많아서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근데 방금 시험 끝난 게... 아! 아니었나요? 조금 있다가 한 과목 더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납득이 간 건지 고개를 끄덕인다. 다행히 예은이를 들키지는 않은 모양이다. 근데 제 시험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럼 이건 수업 자료? 잠시만요. 그 종이는 어디 보자.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 위를 확인하는 낯선 여자. 그곳에는 예은이와 작전 회의를 하며 적었던 메모가 있었다. 예은이의 한과 능력 모두 또박또박 적어뒀었는데. 안 돼! 맞네요. 수업 자료. 어?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믿을 수 없어서 후다닥 종이를 훑어봤다. 아니나 다를까 예은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방금 보았던 시험의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예은이가 바꿔놨구나! 잠시만요. 그 전에. 네? 어떻게 제 시험을 알고 계신다고요? 아까 끝난 거를! 화제가 바뀌지 않도록 밀어붙였다. 여자는 검지를 턱에 들고 뜸을 들이더니 네. 제가 아침부터 따라다녀서 아침부터? 낯선 여자는 그렇게 고백했다. 수줍은 하나 없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어째 예은이보다 더 무서운 느낌에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아! 스토커다! 여기 스토커야!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게 위험한 일은 오히려 스토킹 나가는 건데요? 하지만 여자는 신음을 흘리면서 뜸을 들였다. 설마 예은이를 눈치채고? 떨리는 시선이 좌우로 오갔다.
여자는 생각을 정리하는지 눈을 감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침부터 혼잣말 하고 다니셨어. 혹시 괜찮으실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걱정되면 옷 찾는 성격이라. 아하, 각박한 요즘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감력을 해야 할지 도망을 쳐야 할지. 단순히 아량이 넓었던 상대에게 양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보시다시피 전 괜찮아요. 괜히 걱정시켜줘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다음에는 따라다니기보다는 그냥 다가와서 물어봐주세요.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그럼 안녕히. 저기 말을 정리하고 자리를 뜨려던 때 그분은 뻗었던 손을 지그시 잡았다. 네? 잠깐만요. 더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그게 무슨... 또 혼잣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 들었잖아요. 아, 그거 공부하라던 거라니까요? 낯선 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래 힘들면 자각하기 힘들대요.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아, 정신병을 앓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건가? 심지어는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감기라도 걸리신 것 같은데. 뭐 해? 빨리 쫓아내기나 해. 저기요? 하지만 정말로 웃겼던 건 그 다음이었다. 도와줄 게 없나는 질문에 나는 한참 고민하던 것을 떠올려 버린 것이다. 귀신, 한, 공연, 그리고 이불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님아. 아, 부탁할 게 있긴 한데요. 공연은 역시 사람이 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대체 저 여자는 누구였을까?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새 악보로 버스킹을 한번 해봅시다. 여 버스킹 완전 재밌어. 역시 연희도 함께 해야 하는 걸까? 오, 이거 완지 신나는데? 요! 잠시 후. 뜨거워라. 맛있네. 예은이도 먹을래? 귀신이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 아, 맞다. 그랬었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후!
어, 맛있다, 맛있어. 왜? 너도 붕어빵 먹고 싶어? 왜 그쪽 인간을 관객으로 초대한 건데? 그쪽 인간이라니. 성함은 연우 씨야. 아무튼 왜 마음대로 그런 일을 벌이는데? 예은이가 고유는 나한테 전부 맡긴다고 했잖아. 들키지는 않았는데? 아휴 맛있어라. 계속 예은이에게 쩔쩔매며 끌려다녔는데 그런 예은이가 분에 차 어쩔 줄 몰라 했다. 불과 몇 시간 전 네? 관객으로요? 네, 오늘 저녁에 공연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좀 이따가 시험 보신다고. 그거 끝나고 하죠, 당연히. 괜찮을까요? 괜찮긴 한데 혼자 하시는 건가요? 네! 혼자 공연해요! 대학가에서. 거리 공연? 맞아요. 누가 시킨 건 아니죠. 머릿속에 알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아 시켰다니요. 아 제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아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있죠? 네 당연하죠.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주신다면 아픈 것도 싹 날 것 같아요. 와 그럼 무조건 가야죠.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네? 오실 때는 그 가방 집에 두고 와주세요. 낯선 분의 기축한 피아노 가방을 가리켰다. 부탁드리는 건 연주자가 아니라 관객 역할이에요. 아, 관객 역인 거죠? 네, 관객 역할이요. 그녀가 연주자라는 건 눈치챘지만 그렇다고 연주까지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면인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저는 유코가라고 해요. 거리에서 저 찾으시면 인사 주세요. 네. 전 연우라고 해요. 저 다음에 공연장 가면 인사드릴게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연우 씨. 저기, 다음에 볼 땐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네? 오빠라니? 오빠. 마음대로 부르세요. 그렇게 연우 씨와 짧은 악수를 나눴다. 기분 탓인가? 갑자기 냉기가 느껴졌다. 아니! 진짜로 좋아졌어! 이해가 안 가. 걱정하지 마. 안 들켜. 혼자만 공연한다고 했으니까 예은이 너는 그 뒤에서 연주만 하면 돼.
쿨러트 누가 문 거냐고 물어보시면 녹음 틀어놨다고 할게. 그건 아무래도 좋아. 예은이는 입술을 실룩거렸다. 왜 인간님아가 다른 인간을 끌어들인 건지. 역시 여자라서 그래? 얼굴인 거지. 뭐래? 생마 쫑팽이 아재 인간님아, 겉모습만 보다가 큰 코 다쳐. 아니라고! 그럼 뭔데? 관객이야. 관객? 관객이 없는 공연은 들어본 적이 없지? 글쎄, 본 적은 없지만 있진 않을까? 그걸 공연이라고는 하진 않겠지. 오히려 연습이라 행위 예술에 가까울 테니. 아, 그래서 첫 공연으로는 한이 안 풀린 걸까? 그럴지도. 나는 살짝 기울어진 양산에 고쳐들었다. 공연의 다른 말은 관객과의 소통이라고 하거든. 관객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연주가 잘 퍼지고 다음에 공연을 또 할 수 있게 해줘. 당연한 말이네. 그럼 연주로 많이 모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앞서 예은이가 말했듯이 좋은 연주로 관객들을 모으면 되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대중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 대중? 아무도 없는 공연보다는 사람 한두 명이 있는 공연에 더 잘 모여. 관객석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연주가 좋아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식당 같은 거지. 너는 방금 그 관객 역할로 연우 씨를 부른 거야. 알겠어? 굳이 저 인간이어야 할 이유가 있어? 다른 인간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잖아. 그럼 반대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그건 일말의 정적. 예상대로 예은이는 말을 잊지 못했다. 말 못해. 절대로 말 못해.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 역시 연우씨에 대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어. 인간님만 맘대로 해도 돼. 오후. 대신 약속해. 내 한은 꼭 인간님아가 풀어준다고. 약속해! 재산스럽게 또 왜 그러냐? 알겠어, 알겠어. 이미 약속도 한 상황인데 내가 도망갈 이유가 있겠어? 무섭다고 도망치면 끝이야. 시험 끊는 대학생은 무서울 게 없다고, 귀신도 포함해서 말이지. 그리고 예은이는 내가 먹고 있는 붕어빵을 빤히 쳐다보았다. 붕어빵, 역시 먹고 싶은 건가? 역시 먹을 수 있는 거지?
뜨거운 건 못 먹어서 그래. 양기라. 자, 여기 잘 식었네. 아, 그거 내가 먹던 거.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타! 아, 당장 뱉어! 하! 싫거든! 인간님아가 멋대로 한 벌이야! 그리고 이것도! 예은이는 불길하게 웃으며 양산 꼭대기에 손을 뻗더니 걸쇠를 눌러버렸다. 순식간에 사라진 시야. 허둥대며 양산을 벗으려 했지만 하필 우산을 입고 옷에 성가시가 달라붙었다. 허둥대며 양산을 벗어보려 하지만 하필 철심이 옷에 성가시게도 달라붙었다. 뭐해 인간님아, 음악 더 잘하려면 연습해야 한다며. 빨리 연습하러 가자. 아, 빨리 이거 벗겨줘. 이성에게 옷을 벗겨달라니 파렴치하네. 옷은 스스로 벗을 줄 알아야지. 너 진짜? 자, 이건 선물. 어? 예은이의 한마디에 정신이 핑 돌았다. 암흑 속에서 머리가 붕 뜬 기분. 정신을 차리니 입안에 촉촉한 덩어리가 느껴졌다. 아직 새까만 씨앗 속에서 혀를 억지로 굴렸다. 으! 야! 꼭꼭 잘 씹어 먹으라고. 이 맛은 아까 집어먹었던 붕어빵이다. 그저 예은이의 입속에서 차갑게 냉각되었을 뿐. 축축하고 차가운 식감에 나는 덩어리를 빠르게 삼킬 수밖에 없었다. 으으! 개차갑더라! 우리 업계에서는 보상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음식을 먹겠어, 인간님아. 역시! 거짓말이었네! 생각이란 걸 좀 했어야지! 됐으니까! 어서 양산이나 풀어줘! 싫거든! 아! 그 몇 분 동안 나는 예은이에게 대놓고 반항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가? 연습하러 가야지. 대학가로? 아무래도 상관없어. 연습이잖아. 그럼 인간님아 방에서 하자. 어제처럼. 밖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 공원 같은 한적한 곳이면 연습하기도 좋고 행인들이 보면 공연의 참고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다가 한이 풀리면 어쩌려고. 한을 푸는 게 목적 아니었냐? 마지막 공연을 연습으로 끝내고 싶진 않아. 역시 한 풀려고 온 게 아니지. 에이, 그럴 리가.
귀신의 명목이라는 게 있는데. 어째? 집.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예니와 한번 합을 맞춰보았다. 역시 방에서 하니 한은 안 풀리네.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연주 말이야. 연주. 연주는 완벽한데 다른 게 문제야? 아니. 그럼 뭔데? 글쎄, 예은이가 연주할 때 말이야, 조금 더 장난쳐도 될 것 같아서. 별일이네. 예은이 마음대로 아무 장난이나 괜찮으니까. 그 말 진심이지? 당연.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방금 인간님의 말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좋아, 그럼 다시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인간님아, 나 너무 심심해. 나랑 놀자. 지금은 공부하는 중인데. 공부라면 내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 도움만 있다면 금방인걸? 그건 시험에서 컨닝 하는 거잖아. 그런 건 내 실력이 아니라고. 수업 진도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네가 선불하고 나면 내 성적은 누가 책임져?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인간님아,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래, 그럼 이걸로 된 거지? 정말로 안 놀아줄 거야? 정말로? 꼭 지금 놀아야 해? 아, 다음에 하면 안 돼? 알겠어. 그럼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지? 어? 심각한 장난 아니면 괜찮아. 알겠어. 그럼 나 잠깐 다녀올게. 묘하게 들떠 보이는데 설마 이상한 일을 벌이려는 생각은 아니겠지? 어차피 낮이니까 태양을 피해 원룸에만 있을 거라고. 여기서 딱히 할 만한 건? 아, 뭐야? 내 TV 화면이 왜 이래? 이상한 건가? 까! 아, 물이 너무 차가워. 아, 누가 보일러를 끈 거야? 으아! 아, 배가 다 돌렸는데 꽝이야! 문 나는 게 이런 거였냐? 역시 귀신은 이래야지. 야!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 고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잖아. 왜 그래? 나보고 뭘 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심각한 장난치지 말라고 했잖아. 난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이야. 인간들이 멋대로 놀랐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게 큰일이라고. 하, 알았어. 내가 놀아주면 되잖아. 정말? 인간님아가 정말로 나랑 놀아주는 거야?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공부로 놀자.
자자, 앉아봐.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싫어! 공부는 절대로 싫단 말이야! 어디 도망가! 너 앉아! 그렇게 같이 놀아달라고 조르던 예은이가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니 다시 도망가 버렸다. 참 제멋대로 구는 귀신이야. 오늘도 버스킹 하러 출발합시다. 또 새 악보? 오, 예은이랑 연주하니까 훨씬 더 힐링이 되는데. 오메, 이게 버스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 버스킹 맞습니다. 저희 연주 들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와, 역시 대형 버스커들은 뭔가 달라. 대학가에 와서 다른 팀의 연주를 바라보았다. 에? 요즘에도 보기가 있나? 되게 개가롭네. 어? 아! 귀신이다! 스태프의 날카로운 비명. 이어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야! 속으로 소리를 냈다 지르자 어떻게 그걸 듣고 예은이가 바라보았다. 왜? 뭐해? 이리 와! 흥! 흥은 무슨 흥? 까다로운 임금님아야. 한숨을 푹 쉰 예은이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냥 겁준 것뿐이라고. 갑자기 왜? 귀신이 가장 잘하는 게 인간을 놀라게 하는 건데 난들 어떡해? 공연에 방해되잖아. 그러니까 한 거야. 우리 경쟁자라고 방해하는 게 당연하지. 유유히 또 사람들 속을 빠져나가는 예은이. 나는 사람들을 헤집으며 예은이를 쫓아갔다. 예은이를 따라가자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는? 예은이를 쫓아 도착한 거리에선 길거리 마술 공연을 하고 있었다. 에이, 거기 뒤에 숨기셨네. 맞지? 네? 네? 아니요! 아, 숨겼다뇨! 아, 사라진 겁니다! 아, 전 숨길 시간도 없었고. 보여줘봐! 보여달라고요! 그래! 없으면 보여달라니까? 아무래도 제 마술을 믿기 어려우신가 보네요. 자, 해보십시오. 해보시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자, 이 조그만한 귤을 봐주세요. 보이시죠? 툭툭 쳐보고 막 주물러 봐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과일입니다. 그 귤을 이 텅 빈 화분 속으로 넣습니다. 잘 보이시죠? 응! 다 보여! 좋습니다. 쳐다보고 또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덮겠습니다. 그럼 믿음을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렇게 귤이 있네. 아, 네, 그렇죠. 아직 안 사라졌죠.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으로 다시 넣어서 막 건들고 보면 뭐라? 야! 기다렸다는 듯이 예은이는 얼굴을 돌렸다. 또 왜? 미쳤냐! 곧장 달려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한 손으로 예은이의 등을 억지로 눌러 굽혔다. 손바닥으로 얼얼한 냉기가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야! 야야! 인간님아! 갑자기 잡으면 어떡해! 잔말 말고 사과드려! 어딥니다! 아, 괜찮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술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벌건 목을 문지르기만 했다. 나는 잽싸게 예은이의 손을 당겼다. 기부 탓인가? 요즘 보는 사람들마다 목이 뻘겋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나는 예은이를 질질 끌고 나왔다. 요란한 대학가의 소리가 사그라들자 나는 그제야 예은이의 손을 놓았다. 계속 왜 이러는 거야? 왜는 무슨 왜? 길거리 공연들 다 방해하고 있잖아. 우리도 길거리 연주자야. 다른 인간이 예은이처럼 우리 공연 방해하면 좋겠어? 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처리? 말했잖아. 놀라게 하면 보통은 도망간다고. 정 안 되면 홀려도 좋지. 그러니 걱정 붙들어매. 붙들어 맬 수 있겠냐? 귀신인, 원래 이렇게 제멋대로인 존재인 건가? 잘 들어봐, 예은아. 한 거리에서 함께 공연하는 버스커들은 경쟁자가 아니야. 많은 길거리 공연 덕분에 사람들이 대학가를 찾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보러 오는 거고. 마찬가지야. 우리 공연도 다른 공연의 관객을 모아올 수 있어. 요컨대 다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생관계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공연을 방해하면 사람들이 대학가로 찾아와 죽겠어? 예은이도 알 거 아니야.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이분 뚫려서 말은 잘하시네, 인간님아. 장난으로 한 건데 그건 가지고 그래.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 알겠다니까. 안 하면 되잖아.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벼들다니. 우리 쫑팽이님아. 뭐? 곰팽이? 그나저나 다른 인간들은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아, 너무 서두르지는 마. 아니, 내가 있는 한 꼭 올 거야. 뭐? 똑똑. 어라? 오빠? 등 뒤에서 연우 씨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설마. 깜짝 놀라 예은이가 있던 곳을 바라봤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귀신같이 도망쳤구만. 누구랑 이야기하고? 아, 설마 또 이상하게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였나? 안돼,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야 해. 아, 아니요! 이야기라뇨! 아, 걸어가면서 떠오르는 노래 가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기 따뜻한 곳에서 몸 좀 녹이면서요. 나는 말을 치면 꼴깍 삼켰다. 역시 너무 급조한 핑계인가?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은 나빠요. 네? 네? 헉! 거짓말이라니. 설마 들켜버렸나? 자, 이거. 연우씨가 얼간 목도리를 건네줬다. 메고 있어요. 고마워요. 목도리가 따뜻하네요. 따뜻하긴요. 이러다 얼어 죽어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예은이의 냉기 때문에 몸이 약간 서늘했던지라 목도리를 두르니 딱 적당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또 노래는 목이 중요하니까. 노래? 아, 부르시는 거 아니요. 저 노래는 안 불러요. 피아노 연주만. 목소리가 좋으셔서 같이 한다고 생각해. 연우 씨는 볼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착각할 수도 있죠. 어떤 공연인지 자세히 설명도 안 했었고. 감사해요. 아니요. 오히려 연우 씨도 목소리가 좋은데 가수하지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이요? 네, 당연하. 갑자기 옆구리에 엄청난 통증이 닥쳐왔다. 어?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신 건가? 연우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똑바로 안 할래, 인간님아. 살기 넘치는 목소리가 귓가에 나지막이 울렸다. 나는 공포감에 등을 꼿꼿하게 세웠다. 오빠. 네? 땡땡이를 수줍게 치면 뭐게요? 땡땡이를 수줍게 치면? 땡땡이를 수줍게 치면? 답은 댕댕이에요. 땡땡이 치는 걸 수줍게 했으니까 댕댕이.
다른 말로는 멍멍이. 귀엽죠? 네? 육체적 공격이 끝나자마자 이런 정신적 공격이, 그건 무슨 유머죠? 긴장을 풀어주는 유머. 긴장이 더 되는데요? 저는 뭘 보면서 항상 한다고요? 긴장 될 때마다? 연우씨가 끄덕. 이 사람! 아, 역시 이상해! 도움 많이 돼요. 아, 그러시군요. 그나저나 공연은 어떻게 된 거죠? 아, 맞다. 공연 말이죠. 다른 건 다 잡혔는데 장소가 아직 안 잡혔어요. 장소... 아, 네. 여기저기 알아는 봤는데 다른 팀이 자리를 먼저 잡아놓은 데가 많아서. 우와, 그럼 찾으러 가야. 찾긴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보니 저녁 6시 반. 지금 시간 대학가는 좀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유명한 버스킹 밴드가 이미 먼저 자리를 잡아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더 늦은 시간에 공연을 해요. 보통은 몇 시에 시작을 하나요? 빠르면 저녁 8시, 운 안 좋으면 밤 10시 넘어서? 늦네요. 사실 예은이와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연습 이후 대학가에 도착하니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선점된 상태. 사람까지 몰려 작은 공간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은이는 괜히 겁을 줘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예은이를 말리느라 고생하고. 그런데 이젠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까지 와버리고 말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어요. 왜 웃는 거지? 갑자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면목요일? 면금요일? 면토요일? 저런 순수한 얼굴로 저런 개그를 하다니, 세상은 참 넓구만. 나는 팔에 돋은 소름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어느새 연우씨는 수줍게 손을 들어올렸다. 좋은 장소만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실은 오면서 하나 봤는데. 정말요? 괜찮은 곳을 봤다고요? 네, 공연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연우 씨는 자신 있게 손을 더욱 뻗었다. 믿어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인파로 부쩍거리던 대학가가 떠올랐다. 어쩔 수 없나. 그럼 부탁드릴게요. 관객은 좀 가만히 있지. 연우씨, 기죽이지 마. 저 인간 수상하다고. 공연 망치러 온 게 분명한데. 그렇다는 증거를 내봐, 그럼.
거봐. 고문을 아래 못하게 생겼는데 관계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오빠? 아, 죄송해요. 이런, 또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여덟씨, 보셨다는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연우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시겠어요? 앞장선 연우씨의 뒤를 따라가자 몹을 숨긴 예은이도 투덜거리며 따라온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진절머리가 나서 떠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돌아와 버렸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새로 합을 맡은 파트너와 멋대로 부른 관객도 함께. 그런 내 모습이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다. 인간님아, 뭐 해? 안 가? 아, 미안. 무슨 생각하길래 갑자기 멈춰 선 거야? 글쎄. 이상하게 아른한 기분에 빠져 예은이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